이태원 클럽에서 퍼져나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듯 하지만 4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단 내일 모레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윤 기자, 지난 주말까지 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 불길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전날 하루 동안 전국 신규 확진자 1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는 6명인데요. 지난주까지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20명대였는데 10명대로 서서히 줄다가 어제 5명을 기록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불안한 지점도 한 군데가 좀 있는데 3차, 4차 감염,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시작된 이른바 N차 감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앞서 첫 4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어제 서울 노원구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1차 확진자가 들른 관악구 노래방에서 2차 감염이 이뤄졌고요. 이 환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3차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로 그리고 가족끼리 4차 감염이 이뤄진 겁니다. 예. 현재까지 이태원 관련 확진자 누적 수가 168명인데 이 중 47%가 2, 3, 4차 감염 사례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천지 같은 폭발적인 발생은 없지만 잠복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학생들의 등교를 미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교육부가 일단 예정대로 등교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요? 네,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 이 등교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이 고등학교 3학년을 필두로 등교 개학 일정이 시작되고요. 다음 달 8일까지 나머지 학년들은 한 주씩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황금 연휴에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학생과 교사가 800여 명으로 추산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 가운데 확진 환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등교가 시작된 뒤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을 모두 귀가 조치한 뒤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학부모 단체나 교원 단체 같은 데에서 수능 일정, 그러니까 대입 일정을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는데 수능이 미뤄집니까, 그러면? 수능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모든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예.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 마감 등 이 대학 입시 일정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고3은 시험도 봐야 되고 입시 준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12월 3일 수능 일정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등교를 시작한 뒤 상황에 따라서 각 학년이 번갈아 등교하는 격주제나 격일제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